안녕하세요.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이에요. 열애 설 열애 인정 공개 연애 이 모든 과정을 생략한 채 깜짝 결혼 발표부터 한 스타들이 있습니다. 축하 메시지보다 헛소리나게 만들었던 쇼킹 그 자체였던 결혼 발표 스타는 누가 있는지 지금부터 만나보실까요? 4위는 JYP 엔터테인먼트 수장인 가수 박진영 씨입니다. 박진영 씨는 2013년 9월 자신의 SNS를 통해 9살 연하의 여자친구와 깜짝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당시 소식을 접한 팬들은 물론 소속사 연예인들과 직원들 모두 박진영 씨에게 여자친구가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합니다. 당황했겠죠. 또한 노래 너뿐이야를 쓰게 만든 주인공이 예비 신부임을 밝혀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박진영 씨, 하나뿐인 이상형이자 아내와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나에겐 너밖에 없는 걸 너. 3위는 박수진 씨와 깜짝 결혼 발표한 배용준 씨가 차지했습니다. 배용준 씨는 2015년 5월 14일 로즈데이에 소속사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박수진 씨와 연인 사임을 공개하고 결혼을 발표했는데요. 3개월이라는 짧은 교제 기간과 그간 작품에서도 인연이 없어 상상치도 못한 커플이었기에 많은 이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배용준 씨와 박수진 씨는 소속사 대표와 소속 연예인으로 만나 점차 가까워졌다고 하네요. 팬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결혼한 두 사람은 슬하의 일남 일녀를 두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2위는 결혼 발표와 결혼식을 한날에 치르며 팬들이 놀랄 틈도 안 준 배우 원빈 이나영 씨입니다. 원빈 씨와 이나영 씨는 2015년 5월 30일 결혼식 당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결혼 소식을 알렸는데요. 모든 결혼 과정을 극비로 진행해왔기에 대한민국 톱스타 부부가 탄생한 결혼식엔 단 한 명의 취재진조차 볼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의 결혼 소식에 적잖이 충격을 받았던 팬들은 공식 보도된 결혼식 사진을 보고 나서야 믿을 수 있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대망의 1위는 누가 차지했을까요? 바로 문화대통령 서태지 씨입니다. 서태지 씨는 2011년 배우 이지아 씨와 9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친 것이 뒤늦게 세상에 알려졌죠. 팬들은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충격이 겨우 가라앉았을 무렵인 2013년 5월, 16살 연하의 배우 이은성 씨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데뷔 후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오랜 시간 신비주의를 지켜온 서태지 씨가 불과 2년 사이에 들려준 소식은 두 번의 결혼과 이혼 소식이었는데요. 그야말로 충격의 연속이었던 시기를 보내고 이제는 하나의 아빠가 되어 밝은 모습으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는 소녀 이소민이었습니다. OBS